집에 했다니까 그냥 통째로. 우와 그 정도면은 잠깐 쉬어 불렀잖아. 야 2주 쉬는 게 낫겠니? 10시간부터 10시간까지 혹사 나가는 게 낫겠니? 야 혹사 나가는 게 낫. 거기는 배움 일을 믿지. 학교 가잖아? 배움 일도 없어. 왜냐면 자거든. 그건 네가 미친 거 같아. 학교는 잘 재밌다. 학교가 재밌어? 학교 재밌지. 한국에는 모든 장소가 다 재밌는 장소야. 여기도 재밌구나. 여기는 재밌겠지. 아 그래. 물표 TV 선 시간인데 지금 언제나 이래. 난 있지만 지금 이렇게 모르니까 물표 TV 쌤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물표 안돼. 왜요? 차라리 물리 쌤이라고 불러. 근데 왜 물표 TV예요 이거? 쌤 옛날에 쓰던 이름이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앞선 시간에 반성 법칙 이야기. 자, 정지구 학생의 하나가 준비했죠. 오늘 좋은 생각에 그냥 좀 더 불려고 다시 불려고 그냥 다시 진행을 했어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정지구 학생의 또 다른 예가 있어. 자, 정지구 학생의 예로서 또 어떤 예가 있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지진계가 있어. 지진계 혹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니? 지진계요? 그거 종이에 따라 펜 내두면 이게 흔들리면서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지진계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거지? 관성? 관성을 이용한 거지. 그래. 지금 관성 배우고 있잖아. 며칠 한 거야? 아니 이거 상식 상식. 여전히 상식의 깊이가 꽤 깊구나. 그럼 편의점. 피파가 지나가는 깊이까지 알고 있나봐. 그 정도는 아닌 듯. 제 금방생 건 신의 영역. 선생님 신이야? 지진계는 어디의 영역일까요? 저기 땅바닥. 어? 땅바닥? 땅바닥도 무게 안 되나? 지진계 저기 흔들리면 이제 아 그니까 땅바닥에 놓으면은 백사장에 있다가 막 잘 흔들리겠네? 정확한 지진 측정에서 지진은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 건물 위에. 어? 공위. 어디? 공위. 공무? 공공. 응? 공위. 공이라고 하지 않았어? 공위에. 공위. 고. 공무. 공위에? 네. 그럼 안 흔들리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머시멜로 위에다 설치했다고 생각해봐. 잘 안 흔들려. 책상. 땅바닥에서 꽂아서 평평한 책상 일단. 평평한 책상 위에? 어. 지진계는 보통 기반함에 설치하고 있죠. 기반함? 어? 기반함? 어? 자, 토양의 구조 한번 누가 얘기해볼까? 너 배웠지? 기반함, 오젤, 신도 배웠지? 자, 그럼 토양의 생성수도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저게 필요한 거야? 어. 기반함, 오젤, 포토신테스. 그렇지. 자, 그래서 기반함이라는 건 최초에 자, 풍화가 되기 전에 암석 상태를 얘기하고 암석의 풍화작용보다 토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토양 위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땅을 파면 표토가 있어. 표토에는 식물들이 주고 사는 그 사체들이 남아서 부시토라는 토양을 만들어서 양분을 공급해주는 토양이야. 그 신토라는 부분은 표토로부터 생겼는데 자, 비 등이 오게 되면 이런 비는 아니고 적당한 비가 오게 되면 고운 안갱이들이 속으로 깊게 파고들지 자, 친절한 것이 가라앉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신토는 표토 바로 밑에 층을 신토라고 하는데 오래된 토양일수록 신토가 점점점 두꺼워져. 신토가 뭐냐면 황토 같은 거 아니? 황토 왜 차를 같이 그냥 뻘건 흙이 나오는 황토 그 황토 성분들이 다 신토야. 신토 성분이야. 그래서 황토로 돼 있는 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표토가 없지 식물층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기 쉬워.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 최근에는 왜 산사태 경보가 거의 전국적으로 내려져 있지? 왜냐하면 봄에 워낙 가물었었거든. 워낙 가물다 보니까 공급이 커. 공급이라는 건
토양 속에 빈 부분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비가 오면서 얘들이 스며들어 있는데 갑자기 큰 비가 오니까 위에 푸토를 쓸고 내려가 버리지. 그럼 신토밖에 안 나오는데 신토는 계속 비 내리면 어때? 계속해서 얘네들이 무거워져서 중력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온단 말이야. 산사태가 되겠지. 와, 요즘 중국에도 올해 산사태 어마무시하게 났다던데. 도로가 다 쓸려갈 정도. 우리나라도 참 산사태 장난 아닌 게 왜냐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태양 전지 발전소들이 있었거든. 태양전기 이용하는 발전소들이 많이 생겼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조그만한 산을 깎아가지고 그 사면에다가 설치했단 말이야. 우주순으로 어마무시하게 생겼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니? 토양층 위에다가 이 태양열 판넬을 갖다 놨어. 그럼 큰 식물이 자라니 못 자라니? 못 자라. 조그만 풀밖에 못 자란단 말이야. 풀이 흡수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돼 있지. 나무 같은 녀석들이 많이 흡수하는데 토양들이 대부분 풀을 찾아다 보니까 수분 흡수가 제대로 안 돼. 그럼 크기가 되면 어떻게 되니까? 슬슬 우리가 버리는 말이야. 그래서 산사태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지금. 그래서 이제 환경론자들이 최근에는 태양열 발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 왜? 걔를 설치하려면 또 다른 환경을 파괴해야 되잖아. 차라리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어떤 이득이 있냐면 좁은 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어. 물론 그 인근에는 훼손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태양열 발전소 하나가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 원자력 발전소를 막느냐면 한 시골에 가면 궁이 있지. 일개 군 단위에다가 전체에다 태양열 판넬 깔아야지 겨우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정도가 가는 성능의 전기 에너지 생산해.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너무 심하게 변하지.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태양 전지를 이용한 발전을 보면 태양 발전소를 보면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효율성도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 이 태양열 전지 판이 있어. 판넬. 그 판넬이 대부분 중국 거거든. 우리나라 건 안 써. 우리나라는 딱 한 회사에서 만들어. 하나 큐셀이라는 회사에서 딱 한 곳에서 만들어. 여러 LG도 시대했고 삼성도 시대했는데 다 포기하고 지금 하나 큐셀에서만 만들고 있거든. 중국에도 워낙 저가로 풀어버리니까 판매처가 없어서 거의 다 문 닫았고 우리나라 한학교실에서 이걸 계속 꾸준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어. 거기 전문가 선생님 친한 동생이야. 전무 사장 밑에. 그리고 그 후배가 우리나라에서 태양열 전지의 1인자야. 그거 미국에서 박사입니다. 자, 선생님 친구들이 그러던데. 걔 전무면 연봉 20억 이상이야 그러던데. 왜? 연봉 20억이요? 연봉 20억이면 한 달에 최소 1억이. 선생님도 그냥 옛날에 다니던 회사 그냥 다니면 지금 연봉 30억에 50억은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지금은 그거에 비해 훨씬 높지나? 훨씬 적지. 그래서 얼마예요? 지금은 선생님 한 달에 소주를 안 끊기고 사 먹을 정도?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아는 사람 소주 좀 사줄 정도? 그래도 많이 받지. 자, 근데 그 회사에 있어서 훨씬 더 넘다는 거지. 젊을 때는 훨씬 더 벌었는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래서 기반함에 설치해서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 이쪽이 아주 무거운 추에다가 어때? 팬을 연결해서 여기 기록지가 있단 말이야. 땅이 안 흔들면 이 기록이 쭉 직선으로 남겠지. 네. 근데 땅에 지진이 옵니다. 흔들려요. 자, 그러면 이 판도 흔들리지? 지지대도 흔들리겠지? 이 종이도 흔들리겠지? 추만 가만히 있어. 정지관에서니까. 자, 그러면 추는 가만히 있고 종이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니? 찌그덕찌그덕 기록이 남겠지. 이
이게 관성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자,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기관성이까지. 그 다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요. 자, 운동 관성의 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운동 관성의 예는 어떤 게 있습니까? 버스가 급정거합니다. 자, 버스가 급정거하면 몸이 앞으로 쏠린다. 운동관성에 뭐가 있을까요? 달리던 사람이 돌변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자, 앞으로 넘어지지. 만약에 걸렸으면 걸로 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삽질환. 삽질환이에요. 삽질환은 어떤 일이 생기지? 그다가 이렇게 힘을 넣어서 탁 하고 이렇게. 우주님. 진짜 스펙타클하게 비었네. 우주님, 네? 정신 차리세요. 자, 삽으로 북을 썼어야 삽질거리지 않지. 삽을 휘두릅니다. 휘두르다 삽 멈추면 어떻게 돼? 흙은 계속 가려는 성질 때문에 날아가 버리겠지. 흙이 가는 관성을 준다는 겁니다. 삽질거리. 자, 요즘은 가래삽 쓰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겠구나. 네? 가래삽. 요즘은 뭐 포크레인 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큰, 많이 빨리 흙을 좀 일을 빨리 하려면 삽질을 빨리 해야 되는데 삽이 제법 커. 근데 양쪽으로 밧줄을 묶어놨어. 한 사람이 발로 툭 밟으면 양쪽으로 확 당겨줘. 그럼 혼자서 파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들겠지. 그래서 그 가래삽이라는 삽을 이용해갖고 일을 했었지. 근데 요즘은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에 또 망치머리. 망치나 칼 같은 걸 오래 쓰다 보면 손잡이가 헐거워질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막아주지? 그거 땅땅 내리치고 바닥에 손잡이 등을 땅땅 내리치게 되는 얘들은 계속 들어가려는 성질 때문에 깊게 박히게 돼. 삽자 이 자루는 멈춰버리겠지. 또 구축통 보면 뚜껑 딱 열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지? 톡톡톡. 정연이 이거 쓰는데? 응? 이거 쓴다고? 오, 부자야. 야, 씨, 부자가 아니고 보통은 톡톡톡 이거 쓰지? 네. 식당 가도 그거 있잖아, 톡톡톡. 근데 식당 가서 쓸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뚜껑이 열렸나 안 열렸나 잘 봐. 선생님 태도 강했었어. 술 한 번 먹으러 갔는데 술 좀 쳐야지 이제 맛이 좋잖아. 술을 탁 쳤는데 어떤 앞에 쓴 놈이 뚜껑을 열어놨던 거야. 뚜껑째 푼 거. 숟가락을 다 걷어냈는데 국물 거의 못 배워서 먹었어. 국만 짜. 짱이야.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야, 후추 같은데 뚜껑이 터지면서 튼튼해지려고 했는데 그게 수를 많이 안 쳐먹어. 국도가 꽁수병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니까. 아니, 야, 후추는 있잖아. 진짜 거기 돌도 말고 여기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더 후추 먹을만 하겠니? 아마 그 양이면은 100인분도 넘을 양인데. 여보, 언젠가 한번 꼭 가면 복수할 거야. 나도 뚜껑 열어놨지. 소금도 열어놔야지. 나도 한번 복수를 해야지. 자, 이런 것들이 운동 관성의 예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있다. 우리 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 매는 것도 운동관성을 잡아주기 위한 거지. 내가 차가 멈추게 되면 나는 계속 안전벨트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압력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잡아주는 게 안전벨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뉴턴 운동체의 연복춤을 보기 전에 갈릴레이의 사후 실험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갈릴레이가 만든 갈릴레이의 사후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갈릴레이 사후 실험은 이렇게 자 해주고 있어. 갈릴레이는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실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때 이 갈릴레이는 이쪽에 어떤 지향을 갖다 놓고 마찰이 최소화되게끔 장치를 만든 다음에 이 구슬을 아래로 놨어.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자 이쪽 아래에 도달해서 속력이 최대가 됐다가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줄어들게 됐대요. 자 이때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돼. 왜? 이쪽에서 공존되게 하기 위해서. 자, 예, 이때 기울기를 완만하게 놨대요. 그랬더니 역시 같은 깊이 길이까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얘가 이동하는 길이가 길어지게 돼요. 더 완만하게 놨대요. 요즘이 졸립다. 정확하게 보시는 성균이한테 알려줄게. 세수 정한 것 같네요. 속중에 졸다. 아, 졸진 않았어요. 빨리 간다. 나도 지금 체전을 좀 힘든데 지금 정신적으로. 자 이렇게 자 같은 높이까지 가게 또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돼? 길어진 거지. 자 얘를 수평하게 만들어 봅시다. 수평하게 만들 때 수평하게 만들었을 때 이 물체는 자 같은 속도로 가고 계속 쭉 진행하게 될 거야.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얘 계속 등속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물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는 이 물체 성질을 갈릴레이가 관성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성. 그때 원래 이노시라는 말을 만들어서 붙여주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갈릴레이의 사후 실험이라고 합니다. 사후라는 말을 쓴 것은 왜 썼을까? 머릿속으로 생각만 갖고 실험을 했다. 실제하진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 실험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턴의 운동체 이 법칙이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뉴턴의 운동체 이 법칙이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뉴턴의 운동체 이 법칙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줍니다. 이거를 식으로 써줄게. 문자는 우리 아까 관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식으로 한번 보자. 자, 여기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뭐가 된 거지? F0이야. 이건 R자 힘이 0이라는 뜻이야. 작용한 힘들의 합을 우리는 R자 힘이라고 해. 이 R자 힘이 0이 됐을 때 자, 처음에 물체가 속도가 0이었던 물체는 계속해서 속도가 뭐가 돼?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하게 진행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 일정하게 등속도 운동을 하였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물체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무슨 법칙? 관성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쉽게 관성 법칙이야. 자, 그래서 관성 법칙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봤고, 자 이번에는 자 누구에 대해서 제2 법칙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뉴턴 운동 제2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뉴턴의 운동 제2 법칙. 네, 저는 네. R자임이 0일 때 델타 V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델타 V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뜻이 델타 V가 0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낮은 속도와 처음 속도가 같거나 정지 상태니까 속도 변화가 없는 거죠. 델타 V는
델타가 속도에 변하여. 속도에 변하여. 이게 전에 어떤 곳에서 들어보기로 이게 델타 V라고 했을 때 시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중간에 변하는 게 표현이 안 된다고. 아, 그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어떤 특별한 두 시점을 얘기했을 때 정지 상태에서 뭐 움직이다 나중에 정지하면 속도 변화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뭐 최종적인 결과야. 근데 순간값적인 걸 생각해야 돼, 항상.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아예 중간까지 감시하고 처음과 끝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변하는 과정,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까지 다 보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계산상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개념상의 문제점들이 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 어떤 분이 제게 일을 해주는데 얘를 아주 서서히 들어줘야 하거든. 외로운 일을 할 때,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할 때 서서히 영에 가깝게 속도를 일정하게 계속 올려줘야 돼. 얼마나 가깝한 짓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 여기서 처음 속도 0이었어. 중간에 막 빨라져든 느려서는 여기서 0이니까 얘들은 속도 변화 없다 라고 취급하는 분들도 계셔. 예? 중간에 속도 변화를 무시하는 분들도 계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고려되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 맞았거든요. 시작과 끝이 같다고 중간 사이 관계들이 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체의 법칙을 볼게요. 지금 시간에 가장 메인입니다. 자, 뉴턴의 운동체의 법칙. 법칙을 우리는 자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가속도 법칙의 요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체의 가속도, 물체가 변하는 가속도는 물체의 자동화는 크기에 비교하고, 힘의 크기에 비교하고, 또 얘는 질량의 반비례한다. 이것을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요. 즉, 얘는 자, 그 식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짜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얘는 실험적 사실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가속도와 힘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상식적인 생각 갖고도 충분히 해결해 줄 수가 있는 얘기인데, 질량이 동일한 두 물체가 있대. 질량 m이라고 써주나 왜 m이지? s. 그렇지. 어떻게 외웠어? m 몰랐었잖아. 오. 아 그 다른 걸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쪽에 힘이 나타나는데 여기 f라는 힘이 있었어요. 자 같은 방향으로 얘는 F'이라고 있었어요. 누구의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니까 F'이 더 커야 되겠지. 강한 힘이 작용할수록 속도 변화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물체에 나타난 속도 변화를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데 가속도는 F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프는 좀 이따 한꺼번에 처리해 보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얘기해 보자.
분양과 가치수의 관계를 이루는 거지. 자, 지장과 가치수의 관계를 이루는 게 이쪽에 스몰 M인 물체가 있어. 이쪽에 라지 M인 물체가 있어. 이 물체들에게 같은 크기 힘을 줘보자. 힘의 크기가 어떻게? 같다. 방향도 같다. 자, 이렇게 작용하고 이때 속도의 변화 방법 비교해보자. 누구의 속도 변화가 크게나 다를까? 라지. 자, 라지를 높일까? 자, 이걸 생각해보자. 스몰에 타고공이야. 볼링공이야. 빨대를 갖고 불어보기로 했어. 같은 힘의 주기. 후후 불었어. 누가 더 빨리 움직이지? 타고공. 그럼 속도 변화 누가 더 심했던 거야? 스몰에 타고공이 더 심했던 거지. 즉 얘는 가속도라는 것은 질량이 어떤 관계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됐잖아. 그래서 그래프 관계들을 비교해봤더니 이런 그래프들을 비교해줄 수가 있다. 자, 이쪽은 자, 질량과 힘의 크기 관계 어떤 거 바꿨어도 상관없어. 어? 속도 변화 그리고 자, 미안해. 가속도야. 자, 속도 변화 또는 F. 이거 축 바꿔줘도 상관없다고. 자, 이때 얘네들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지? 비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이때 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지? 질량 M인 거지. 이렇게 기울기가 클수록 질량이 높다는 이야기. 아시겠어요? 어? 만약에 축 이름이 바뀌었으면 기울기는 뭐가 되지? 무엇인가요? N분의 1이 되겠지. 맞아? N분의 1이라고 써야 돼.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질량과 가속도 관계를 생각해봐. 어떤 관계 같지?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특정한 가속도와 질량에 대한 고비 이루는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돼? F가 되고 이때 F는 자, 이 공면에 적하는 직사각형의 면적이 항상 일정하지. 그래서 힘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들을 묶어보기로 했죠. 자, 얘는 힘의 크기. 질량. 그리고 가속도 관계. 얘네들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네요. 자, 좀 전에 이 두식을 합쳐버리면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비례상수를 써서 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래야 그래? A라는 녀석은 K 하고 F분의 F라고 써줄 수 있어. 그렇다면 이 녀석을 F에 대해서 정의해줄 수 있겠지. F는 K 프라임 곱하기 K 프라임 곱하기 뭐가 되니? M분의 A라는 것도 쓸 수 있고 K 프라임은 K의 역수가 되겠지. 맞아? 서로 역수 관계일 거예요. 이때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쓰고 가속도 단위를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썼을 때 이때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기로 하죠. 뉴턴을 쓰기로 할 때 그때 K 프라임 값을 뭐라고 해? 라고 얘기해 준대. 그래서 우리는 자 F는 뭐라고 써? MA라고 쓰기로 해야 돼. 이때 A도 가속, 자 가속도도 벡터고 힘 F도 벡터라 벡터 표현까지 해줄 수 있다. 즉 힘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어떻다는 뜻이야? 같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이 식으로 우리는 가속도 원칙에 관한 식이라고 하지. 자, 저기 노란 글씨는 어떤 말이 됐지?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관계를 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식을 가속도 원칙, 나중에는 이 식을 뭐라고 불러?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하는데? 물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식을 활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래서 이게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운동 방정식의 적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제목을 바꿔서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운동 방정식의 활용. 가장 쉬운 예부터 한번 살펴볼게. 아주 간단한 예들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 자, 이쪽에 마찰이 없는 면이 있어. 여기에 질량이 5kg짜리 물체가 있었대. 이 물체에게 크기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가해준 거야. 그랬더니 물체는 가속도가 얼마가 됐대? 3m/s 제곱의 가속도를 줬대. 자, 그렇다면 F는 얼마가 돼버리지? 15. 15N이 돼버리겠지. F는 MA가 되니까. 자, 두 번째. 지향을 알 수 없는 어떤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에게 우리가 힘을 가해줬어. 얼마의 힘이 가해졌대? 15N의 힘이 가해졌대. 자, 그랬더니 이 물체는 얼마의 가속도를 갖게 됐어?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됐대. 그렇다면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가 되어버리지? 5kg이 되어버리지. 왜 M은 A팀의 F가 될지. 자, 이번에는 자, 질량이 5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에게 15N의 힘을 가했더니 이 물체는 어떤 가속도를 갖게 됐대. 이 가속도는 얼마가 되어버리지? 3m/s 제곱. 자, 얘는 5분의 3이 되니까 3m/s 제곱. 계산을 매우 잘하는구나. 자, 똑같이 같아. 그래도 계산 못하는 사람 있다니까? 봤어, 선생님.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자. 이 물체의 질량이 5kg이야. 자,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되고 마찰 계수, 운동 마찰 계수인데 0.1이라고 하자. 이 물체에 대해 우리 외부에서 얼마의 힘을 얻는데? 20N의 힘을 얻는데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보라는 거지. 빨리 한번 계산해볼까? 마찰력이 얼마일까요?
마찰력 어떻게 구해? 마찰력은 정의 마찰력 구하는 시? U.S. U.N이지? 네. 평면에 있으면 N이 얼마야? 0 0? 아, 수직도 M이지. MG가 되겠지. 수직 항력이 중력과 같잖아. 그럼 중력이 몇 뉴턴이야? 중력이 몇 뉴턴? 50뉴턴. 네. 곱하기 0.1이랑 마찰력 얼마? 5mg까지는 구했어요. 곱해야지. 나는 곱하기 아, 근데 M 뭐지? N이 그 MG로 그 뭐지? 그걸 갖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어. 복습이 중요했어. 아, 오늘도 그러니까 복습을 쉬는 시간에 뭐 했어? 쉬는 시간에 음료수 사 먹었어. 오늘 집과 음료수를 바꿔쳐 먹었네. 50m까지 구했는데. 자, 그래서 마찰력이 5N이 돼요. 그 알짜임은 얼마가 돼버리니? 20 빼기 5가 알짜임이지. 5 곱하기 A야. 따라서 A는 얼마가 돼? 3m. 감이 안 오니? 뭔가 똑같이 만들었으리라는 예측 안 해봤어? 그런 추측을 가는 거 같은데. 그냥 막 빠르게 특강책을 뒤져보는데 저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초반부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뮤관련에서는 없어요. 운동방정식 운동방정식 했잖아. 근데 저 뮤가 없다고. 그럼 뮤가 있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복잡한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접근해 나갈까? 복잡한 형태로 접근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다음번에 맞출 수 있어요. 감정하겠어요. 다음번에 맞출 게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맞출 수도 있잖아요. 맞출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출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다 문제가 없어? 얘는 네 가지 단계를 반복해서 숙지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예제들도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단계. 자, 운동방정식 문제들은 다 그림이 주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주어진 그림에 각체 작용 모든 힘들을 표시한다. 이때 힘들을 표시할 때는 주로 눈으로 보기 싫게, 보기 좋게, 화살표, 기호 등을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이 기호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해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통일된 기호들이 있어. 누가 봐도 아 이건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 장력이면 T, 수직항력이면 N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약속들이 있단 말이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 어떤 걸 해줘야 될까? 아직 아니야. 자 물체의 운동을 생각해봐야 돼. 힘들을 생각해서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여 뭘 확인해줍니까? 가속도를 설정해줘요. 일반적으로 가속도 힘 같은 방향이니까 물체 나타나는 알짜리 방향으로 가속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가속도를 설정한다. 만약에 내가 이걸 설정을 잘못하면 새로 풀어야 되겠지? 아니야. 방향만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아,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라고 하지만 힘은 반드시 꼭 잘 표현해줘야 돼. 이게 틀리면 나가야 돼. 얘는 틀려도 상관없어. 부호만 달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가속도와 같은 방향의 힘은 플러스, 얘는 플러스 X라고 표현해줘. 가속도와 반대방향. 반대방향의 힘은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 자, 비록 사실을 알게 되면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써요.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자, 이 물체들에 대해서 작용한 힘들을 모두 다 표시한 예를 그 물체의 질량에 곱하기 가속도라고 써주면 돼요. 오케이? 힘들을 합쳐서 더하기 빼기 5의 두 번째 단계에 맞게 두 번째만 과정에서 주어진 구급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다 합쳐준 다음에 MA 쓰면 돼. 이 MA가 알자 힘이야. 오케이? 복잡하게 생각할 게 MA가 알자 힘. 그 저 F1 옆에 있는 F1이 아니고 FI야. FI 옆에 있는 저 시그마. 시그마. 아, 너 알파파 아닌데 시그마 쳐봐. 저 시그마요? 저거 수연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이거 초등학생 시그마 많이 아는데? 아니, 알걸? 제가 들어는 봤어요. 아, 써도 봤잖아. 그 뭐지? 개수론할 때 뭔지 설명 안 해주시는데 자꾸 까먹어요. 독서의 주였어. 시그마 시그마 그리스문자 시그마 손을 짜는 시그마가 어떻게 쓰게 이렇게 했어. 시그마 합교야 합교. 예를 들어서 저게 FI니까 시그마 F이니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더하기 또또또또 시그마 F라고 쓴다. FI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스텝 물체마다 방정식이 하나씩 나와서 네. 미지수들이 짱 널려져 있어. 어떻게 해줘야 돼? 방정식이 널려 해석한다. 자, 얘는 다운일체리 방정식이 나오거든. 다운일체리 방정식이 나오는데 뭐 일부 문제는 좀 귀찮은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주 쉽게 풀려. 그냥 한꺼번에 더해버리면 다 소모되는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한꺼번에 다 그냥 더해버려. 그럼 다 소모가 돼버릴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간단한 예들을 몇 가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예. 이 예들은 각각 하나하나가 보기 문제들이 됩니다. 각각 하나가 보기 문제야. 생겼다고 지금 도와줬는데 제가 풀겠어요. 가만히 있어. 나 풀지 마. 10분만 기다려봐. 아, 10분이나? 10분이면 커피. 자, 여기 세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어. 포기하겠습니다. 자, 얘는 질량이 M1이고 얘는 M2고 얘는 M3야. 이때 오른쪽으로 M3를 잡아당깁니다.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바닥에 마찰은 없어요. 우주기가 흩날렸다면 좋을까? 자, 이때 이 세 물체 사이에 장력의 크기를 계산해봅니다. 물체들의 각각의 가속도를 구해보세요. M1 플러스 M2 플러스 M3군요. 생각나요? 지금 생각한 거야? 지금 여튼이 중요하다고 했지? 풀이하는 방식을 찾을게 나와서 진행해봐. 각 물체의 가속도. 어? 각 물체의 가속도. 가속도가 A지? 응. 이 물체
전염 가능한 거 있어? 7이니까 전염 거지. 이 자리야 빨리 풀어! 채영 빨리 풀어 잡아봐. 아니 우진이 진짜 아무도 하지 말라 그랬다 그치? 아니 다 들었지? 아니야 얘들아 풀어 얘들아 풀어. 아마 선생님들 보기 우진이들 다 푼 거 같아 그치? 진짜요? 어 진짜 다 풀었어요? 어 승빈이 다 풀었지? 어? 했지? 나중에 차도기도 했지? 어 다섯 번 했어 정일님 했지? 수석대로 하면 돼, 근데 좀 무식한 무준일 위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 어? 자, 이거 연습 이거 충분히 해놓으면 쉬워져, 많이 쉬워져. 수빈이 안 사나보다 보니까. 자, 여기에 진장이 M2인 물체가 있다. 되게 유명해서 그냥 앞다리 안 키워. 이거 M1이야, 미안해. M1으로 붙였을게. 자, M1으로 했겠지? 네. 자 얘는 아래로 M1G라는 힘이 있고 위쪽으로는 수직항력이 있어. 이 두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반대이기 때문에 애들은 운동에 영향 주니 안 주니? 안 줘. 안 줘. 자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누구와 당기고 있지? T를 당기고 있어. T1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하는데 질량을 점으로 주고 작용한 힘들을 화살표로 표시해 주는 거야. M1G, M1, T1. 근데 두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알짜임이 누구만 남았어? T1만 남았다. 이런 그림 그려줄게. 자유물체 그림인데 이 그림은 물체가 매우 복잡한 운동을 할 때 이걸 써주고 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자, 그 다음에 M2도 마찬가지지. 아래로 M2지. 위로 M2.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니 실이 따져서 T2. 왼쪽으로는 반작용이 있지. 항상 실에 대해서 중앙방향의 힘이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 T1이라는 힘이 작용했지. 얘도 자유물체 그림 한번 살펴볼까?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 M2G 위로는 수직항력 N2 오른쪽으로는 T2 왼쪽으로는 T1이 되는데 같지? 네. 그래서 알짜에는 두 힘이 알짜 힘이 되겠지. T2만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 M3G 자, 위로는 수직항력 N3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F, 왼쪽으로는 T2라는 힘이 작용. 이것도 자유물체 그림을 생각해보면 아래로는 M3G, 위로는 M3, 오른쪽으로는 F2, 왼쪽으로는 T2가 된다고 해. 자 그러면 알짜임들 갖고서 점점 식을 쓰실 수가 있어. 자 먼저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 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T1. 얘네들은 생각해보니까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가속도를 낮겠지. 얘네들은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가 항상 어때? 같아. 왜? 얘가 1m 이동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1m씩 이동하고 2m 이동하면 1m 이동할 때 같은 시간표에 이동하면 같으니까 속도도 같겠지? 따라서 속도의 변화도 같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쓴다면 T1 플러스 T1이 된 거지. 이거에는 있어 없어? 없어. M1A야. 이거를 자유물체 그림을 생각해.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 M2는 T2-T1은 M2A가 돼요. 자, 그 다음에 M3에 대해서 살펴보면 얘는 F-T2는 M3A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 한꺼번에 투어해보라고
T1 T2 자면은 F 이거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A가 되버렸지.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버렸나? M1 플러스 M2 플러스 M3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분의 F. 자, 그리고 T1은 얼마가 됐죠? A 대신 대입 대주면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분의 M1 더하기 M2. T2는 얼마가 되죠? T1을 대입해서 이항시켰어요. 그럼 M1 더하기 M2 A가 되버리지. 따라서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분의 M1 더하기 M2 부담하게 되겠지. 이걸 응용해서 빨리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막 정신없이 풀 때 쓰기로 하고 지금은 기본에 충실한 방법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럼 두 번째 예를 한번 줘볼까? 우리 다 같이 무준이한테 시간을 충분히 줘볼까? 무준이한테 시간을 줘. 무준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무준이가 좀 허세가 심하지 승빈아. 하다면서. 어, 무준이 성이 뭐야? 김이. 김이야? 허씨 같은데? 왜? 허풍. 허풍 무준이. 여기 M1이 있고 여기 M2가 있어. 아, 뭐지 설명 보고. 자, 이번에는 이쪽에 무준이가 풀 거래. 자,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물체에 나타나는 가속도와 M1과 M2 사이의 접촉력이 있거든. 작용하는 힘이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암산으로 다 끝내네. 승민이 얼굴 시고 너무 멋있다. 그래서 암산 끝. 됐지? 암산 끝났지? 빨리. 네? 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뭐야? 네, 여기서 F라는 힘으로 두 물체를 싹 밀어주는데 가속도랑 저기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접촉력 뭐야? 접촉력? 그러니까 M1이 M2를 또 밀 거 아니야? 그 힘을 뭐하지라고? 얘를 M1을 미는데 M2는 움직이 안 움직여? 움직이죠. 누가 밀었어? M1이. 그러니까 그 힘. 그건 무엇이라? 이게 무슨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거지. 한 달은 어차피 어리바리 할 거야. 요즘은 적어도 한 달은 어리바리 해. 어, 된 거 같긴 한데 진짜 빠르긴 하다 제가. 신경 몰라 한 번. 완전 진짜 빠르긴 하다. 계단이 빠르겠지. 안 끝내. 어? 안 끝냈다고? 웃기 있는 게 반대는 웃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빨라 완전. 네? 아니 계산할 때 끝냈네. 너도 끝냈네? 지금 칭찬하는 거 진짜 끝내는 거. 어이없네. 양심 터진 거 맞아. 어이없네. 아니 내가 빨리 끝나가지고 이게 모두 나중에 이 공개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는 자, 한번 볼까? 무준을 제한 못해서 이해가 안 되고 떴어. 무준이 여기서 많이 치나? 근데 처음 보니까 당연한 거야. 어? 바보자는 거 당연한 거야. 진짜? 어? 잘 모르겠어요. 한 달 뒤에도 바보자 부자는 한 달 뒤에는 진짜 무조건 풀다. 그때는 다른 거 나가겠지. 자, 한번 자, 역사님 이 밀었지. 그럼 전체적으로 두 개가 앞으로 밀려갈 거야. 뒤에
그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걸 이동하고 같은 빠르기를 가는 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때 m 1 중에 일부의 힘, 일부는 여 중에 일부지. m 1 중에 일부로 m 2를 밀어. m 2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모르게 막으려고 하지. 그지? 얘를 뒤로 밀어주는 거야. 어떻게? F 라는 힘으로 밀어. 왜? 아, 내가 너를 밀고 있어. 머리를 대봐. 내가 A, 네가 B야? 밀어. 너도 나를 밀잖아. 왜요? 어? 나는 네가 밀어서 나를 밀는데 제대로 안 간단 말이야. 일방적으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도 나를 밀잖아. 네? 양손 뒤쪽 적정하게 이렇게 누르면 내 손도 밀리잖아. 내가 땡기는 거야. 너 땡기고 있어. 네. 너는 나를 땡겨 안 땡겨? 안 땡겨. 네가 나를 땡겨. 네가 나를 당겨봐. 나 내가 너를 땡겨 안 땡겨? 안 땡기는데요? 어? 안 땡기면 너가 끝까지. 어? 네? 나를 땡겨봐봐 다시. 이건 내가 너를 땡겨 안 땡겨? 지금 힘 주고 계시는 거 아니야? 힘 주고 나도 쫓아가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힘 내가 안 준 거야. 난 그냥 자꾸만 있는 거야. 아 진짜요? 어. 당기고 어. 계시는 거 같아요. 그치. 마찬가지야 이 삶에서. 선생님 일이 일을 밀어주면 이도 일을 밀어준단 말이야. 동시에 얘 그래서 얘는 제대로 안 그러면 F라는 힘을 받고 쭉 갔겠지. 근데 F보다 작은 힘을 받고 얘는 운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거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왜냐면 이 힘이 이 힘 중 일부가 F잖아. 아 오케이 언더스탠드. 자 그러면 중력은 빼버릴게. 무중이 헷갈릴까봐. 진짜 작은 건 알지 한번 고려해볼게. M1에 대해서 보면 M1은 어떤 힘이 작용해? 오른쪽 방향으로 F, 왼쪽 방향으로 스몰 F가 작용하니까 이만큼의 알짜 힘이 있겠지. 응? 이거는 밖에서 미는 힘, 얘는 주사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게 뭐가 돼? M1A가 됩니다. 자 한편 여기 M2가 있어. F2는 F만 있지. F만 작용했잖아. 얘가 밀어준 힘밖에 없잖아. 왜? 네? 얘가 이런 밀어 때문에. 아~ 얼마를 밀었어? F요. 그냥 F? 스몰 F. 작은 F로. 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M2A가 된 거지. 두 개를 더해주고. 그래 두 개 더해. 두 개 더했더니 얘는 뭐가 돼? M1 더하기 M2A가 됐지. 따라서 A는 얼마가 됐지? M1 더하기 M2A가 됐지. 2가 됐지. 그렇다면 이 F를 A를 여기다 넣어봐. 그럼 작용한 힘은 얼마가 됐어? M1 더하기 M2분의 얼마? M2 곱하기 F가 되는지. 힘이 작용하는지도 몰랐어요. 오! 힘이 작용하는 걸 일단 1번 스텝 1이 잘못됐어요. 선생님 많이 충격 받으신 것 같은데. 쉬운 편이야. 상당히 쉬운 편이야. 좀 연습 좀 해봐야 돼. 아 그러자 우준이한테만 숙제를 해. 첫 번째 거 풀이 두 번 써보고 두 번째 거 풀이 두 번 써보고. 첫 번째 거 일단 풀이 좀